여러분 집이 불타는 용암으로 지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매년 엄청난 양의 용암이 분출되고 있고 이제 건축가들은 그 뜨거운 재료를 새로운 건축 재료로 쓰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용암 바위를 집 짓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아이디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부터 강렬합니다. 라마 포밍,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을 그냥 두지 않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경로에 맞춰 유도해서 냉각시키고 그걸 그대로 건축 자재로 써버리는 거죠. 즉 용암이 흘러내리는 순간 그 자체가 건설 공사가 되는 겁니다. 기초, 도로, 벽, 심지어 전체 도시 구조물까지 용암으로 만든다니 듣기만 해도 SF 같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용암의 온도는 무려 1300도에서 2200도, 그냥 철근이나 시멘트로는 버티지 못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용암을 자원처럼 쓸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잘못 다루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멋진 아이디어가 실제로 도시에 적용되려면 기술적, 법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 포밍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콘크리트처럼 CO2를 내뿜지 않고 화산이라는 위협을 오히려 자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건축가 팔마 도티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미래에는 화산 폭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타는 용암으로 집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